4월 15일 토요일 아침 현재 몸 상태입니다. 자,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요 부분에 조금 지방이 남아 있고요. 나머지는 다 빠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체중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4월 16일 아침 현재 몸 상태입니다. 이제 지방은 많이 빠진 것 같고요. 어제 이제 김성환 선수, 이성현 선수와 같이 운동을 하고 왔는데, 체중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
자, 현재 시간 12시 37분입니다. 어제 좀 늦게 자서 오늘 좀 늦잠을 잤고요. 그럼 첫 번째 끼니 보여드리고 오늘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미밥 210g이고요. 닭가슴살 200g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끼니 먹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일요일 첫 번째 끼니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자, 현재 시간 3시 55분입니다. 오늘 두 번째 끼니고요. 지금 자전거 1시간 유산소 타고 바로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현미밥 200g이고요. 닭가슴살 200g에 나머지 야채 이렇게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두 번째 끼니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자, 현재 시간 5시 17분입니다. 아까 끼니 먹은 지 얼마 안 되는데요. 배고파서 한 끼 좀 급하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닭가슴살 200g이고요. 현미밥은 150g입니다. 그리고 야채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끼니 먹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자, 현재 시간 9시 42분입니다. 네 번째 끼니고요. 오늘 마지막 끼니 보여드리고 저는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마지막 끼니는 오트밀 40g에 닭가슴살 200g입니다. 탄수화물 오트밀로 먹고요. 닭가슴살 200g.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거나 즐거우셨다면 유튜브에 구독 버튼,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